진짜 200번은 들었을 것 같은. 그래서 여기가 다 더러워졌거든요. 출퇴근용으로 진짜 왔다다 요만큼 넓거든요. 리본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진짜 만두 같아. 거의 하마 부분 있잖아요. 캐리어 손잡이에다가 쑥 끼워놓는 거예요. 각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보부상백 추천 2탄인데요. 제가 작년 5월에 보부상백 추천 영상을 올렸는데 쇼츠도 굉장히 잘 나오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어가지고, 제가 또 엄청난 보부상은 아닌데 제가 왜 보부상이냐면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맥북이 13인치도 아니고 16인치여가지고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16인치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유저이기 때문에 가방을 살 때 무조건 내 맥북이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진짜 16인치까지 들어가는데 예쁜 가방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맨날 무거운 거 이거 짊어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2탄을 준비를 해왔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가방 중에서 제가 제일 자주 맸던,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것 같은 그런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꼬질꼬질해졌어.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짜잔! 바로 쿨사이드 오브 더 필로우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 브랜드를 저는 인스타그램 광고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광고가 떴는데 알죠? 그 알고리즘 때문에 제 취향에 맞춰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노트북 들어가는 칸 따로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가방에 지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쪽은 뚫려있긴 한데 지퍼가 있어서 한번 큰 짐들은 또 싹 막아줄 수 있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런 구성이 진짜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편해서 이거는 진짜 100번도 넘게, 진짜 200번은 들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더러워졌거든요? 막 다 갈라지고 다 떼끼고. 근데 이렇게 들고 다녔어도 진짜 튼튼하고, 그리고 제가 또 두었던 점이 유니크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하다. 그리고 이런 빈티지한 인디핑크 컬러감인데 살짝 크랙이 가있는 가죽 같으면서도,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구멍 아일렛 디테일이 있고, 또 여기 지퍼가 또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어잉? 쓰레기가 나왔네. 여기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았다. 근데 여기가 이런 보부상백으로 들기 좋은 가방 디자인이 진짜 많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어요. 10만원이 안 넘는 가격인데 괜찮은 퀄리티여가지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꼭꼭꼭 소개를 제대로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렇게 큰 디자인인데 노트북 칸이 따로 없는 빅백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노트북이 가방 안에서 막 이러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 전용 칸, 여기 찍찍이 이렇게 있고, 이거 노트북 칸이거든요? 노트북 칸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추천드려요. 색깔도 많아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색깔도 진짜 소장하고 싶다, 다른 색깔도 한번 구매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 핑크색이 은은한, 뭔가 좀 약간 빈티지한 핑크여가지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생각 외로 핑크인데 휘뚜루 마뚜루입니다.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 제가 이거 작년 가을부터 메고 다녔었는데 진짜 제가 사진 다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진짜 많이 맸거든요. 이것만 들고 나갔어 사실 작년 겨울까지.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좀 무난한 아이템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거 살짝 구김이 좀 꼬질꼬질하죠? 사실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빌렸던 친구 가방이에요. 지그재그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이 가방을 지그재그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를 너무 잘 메고 다니길래 이거 나 한번 써봐도 되냐, 괜찮으면 나도 살려고 한다 해가지고 친구가 빌려줬던 건데, 그 친구를 몇 개월 동안 지금 못 만나가지고 다시
옷 돌려주고 있는 가방이거든요. 이거는 무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 가방은 오늘 보여드릴 가방들 중에 가장 저렴해요. 아마 5만 원대?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이거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출퇴근용으로 진짜 왔다다. 왜냐? 너무 무난해요. 진짜 무난한데 딱 깔끔하게 예뻐. 딱 페미닌하면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에도 요만큼 넓거든요. 안주머니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지퍼, 하나는 그냥 일반.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노트북 전용 칸이 없기는 한데 16인치 맥북이 쏙 들어가요. 이렇게 딱 그냥 맥북 사이즈예요. 맥북 사이즈 이런 느낌. 겉에서 맥북이 안 보입니다. 삐져나오는 거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수납이 되는 가방이고 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가방이어가지고 요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친구 돌려주고 저도 이거 새로 까만 거 하나 사려고요. 근데 딱 맥북이랑 간단한 짐 같은 거 들고 다닐 때는 요 사이즈가 딱 안성 맞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직장인 분들 아니면은 진짜 무난한 이런 블랙백 노트북 가방 필요했다. 근데 또 사실 노트북 들어가는 거 백팩이 사실 제일 편하잖아요. 어깨도 편하고. 근데 백팩은 너무 학생 같은 느낌. 그리고 백팩을 메면은 코디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사실 백팩이 제일 편하고 어깨도 안 아프고 좋은데 내가 예쁘게 입었는데 그 위에다 백팩을 멜 순 없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가성비 아이템 강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번에 새로 장만한 보부상백이거든요. 짜잔! 잘 보이시나요? 요거는 여러분 이 가운데 리본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아일렛이 따르륵 있고 뭔가 신발끈을 묶은 듯한 그런 리본 디테일인데 여기가 또 주머니고요. 이것도 있어. 자석. 그 다음에 뒷판에도 또 주머니가 있습니다. 엄청 큰 주머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있고 이 메인을 열어보시면은 요런 느낌인데 여기도 노트북 전용 칸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폭이 딱 적당한 폭이어가지고 노트북이 막 이리 쓰러졌다 저리 쓰러졌다 이렇게 안 되는 정도여서 약간 아까 무르 가방처럼 딱 넣었을 때 너무 딱 맞는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딱 맥북이랑 충전기랑 간단한 파우치랑 이런 정도 짐 들어야 되는데 옷을 너무 예쁘게 입었어. 그럴 때 맥이 굉장히 좋다. 왜냐면 가방 자체가 너무 디자인이 귀엽기 때문에 룩을 해치지 않는다. 제가 사실 이거를 살 때 설명을 엄청 확인하고 샀는데 사실 노트북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13인치만 들어가고 16인치는 막 삐져나온다던가 잘 안 들어간 거 너무 꽉 낀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센치로만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제발 들어가라 하고 샀던 건데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진짜 딱 들어 했을 때 삐져나오는 거 없이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이게 올 화이트다 보니까 매치하기 너무너무 편하고 주머니도 굉장히 커서 이런 데도 막 이것저것 충전기 같은 거 넣어 다녀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책 같은 거라던가 좀 얇은 책? 블랙이랑 이렇게 아이보리 있었는데 저는 왠지 아이보리가 더 땡기더라고요. 블랙보다는 흰색이 여러분 제가 요즘 옆집 공사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서 촬영도 계속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좀 조용해서 했는데 중간중간에 좀 블랙보다는 흰색이 조금 더 컬러의 구애를 받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그래서 화이트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컨텐츠 찍으려고 구매를 한 건데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가죽 수트여서 조금 아 여기다가 노트북까지 들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무거운 가방들은 저 자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가방의 무게도 제가 다 정보에 써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가방 중에서 제일 큰 가방입니다. 사실 여행 가방에 더 적합한 그런 사이즈긴 한데 일단 너무 예쁘거든요. 짜잔! 요거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만두백이라고. 이 모양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쉐입이 너무 만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행짐을 싸서 부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설이 언니랑 혁진이 오빠가 다 이 만두같이 생긴 건 뭐냐? 막 이러면서 만두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만두 같아. 요거는 스컬프터 제품이에요. 스컬프터는 가방 전문 브랜드가 아니라 의류 브랜드인데 요런 잡화류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요즘 스컬프터 폼이 진짜 미쳐가지고 나올 때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전 살면서 이런 가방 처음 봤어요. 너무 귀엽고 만두를 열면은 여러분 사실 사람도 들어가요. 이렇게 그 하마 수준. 여기도 사실 노트북 전용 포켓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수준이냐면 여기 일단 지퍼 포켓 하나 있고 1박 2일 정도의 짐은 여기에 쌉 가능이고 사실 저 2박 3일 짐까지도 여기에 싸서 간 적이 있거든요. 부산 갔을 때 2박 3일이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냐면 이 바닥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맥북을 넣으면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거는 짧은 국내 여행 같은데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나 좀 유니크한 가방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흰색의 블루 레터링 말고 완전 예쁜 빨간색도 있어요. 그 색깔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어깨에 딱 매는 거지. 너무 귀엽죠? 사실 짐을 막 가득 안 넣고 그냥 오늘 좀 짐 많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요런 또 구겨진 만두핏이 또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가방 사이즈가 진짜 크잖아요. 제 몸보다 큰데 이렇게 큰데도 천이다 보니까 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진짜 보기 힘들다. 너무 유니크해가지고 디자인 점수가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백팩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이것도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 그 백팩. 짜잔! 미스치프 백팩입니다. 이 디자인의 백팩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길 가면서도 많이 보고 SNS에서도 진짜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인기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또 컬러가 이런 퍼플에 완전 쨍한 이 하늘색 컬러가 있었고 레드가 섞인 컬러가 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김무비하면 레드잖아요. 그래서 아, 레드를 살까? 하다가 그 레드 컬러 조합보다 이 컬러 조합이 좀 더 유니크하면서 이 하늘색으로 된 이 끈이 맸을 때 포인트가 더 빡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그 파인드 카푸어랑 비슷하게 내 맥북이 들어갈까? 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제가 넣어본 결과 여기 노트북 칸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13인치만 가능할 것 같고 제 16인치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6인치면은 아예 이 노트북 칸 말고 메인에다가 넣어서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모가 여기 보이시죠? 그게 네모가 된다.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뭔가 이 가방의 포인트인 둥글둥글한 쉐입이 좀 망가지고 핏이 안 예뻐진다. 하지만 메고 다니기는 괜찮은 정도. 그리고 이 천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질긴 천이어가지고 이건 노트북이 13인치이신 분들은 예쁜 핏으로 잘 메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인치는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가능은 하다. 그리고 이게 색배합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확 가는 디자인이어가지고 또 참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백팩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등산 갈 때 너무 좋겠더라고요. 요즘 등산이 또 대세잖아요? 등산 가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버클이 있거든요. 이거 하면 진짜 편해지는 거 아시죠? 뭔가 이 받쳐주는 게 하나 더 생겨가지고 맸을 때 굉장히 힙한 느낌을 또 낼 수 있고 귀엽다. 그리고 편하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곳에도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지퍼가 있는데 공간은 하나고요. 여기는 좀 자주 꺼낼 만한 충전기라던가 보조배터리 아니면 에어팟, 틴트 같은 거 넣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유니크한 색배합이 다 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등산 갈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가볍고 여기 다 메쉬로 되어 있으면서 진짜 얇은데 엄청 탄탄한 그 등산복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가벼워요.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만 컸다면 노트북 넣었을 때 좀 더 넉넉했을 것 같지만 여기서 커지면은 그 감성의 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 사이즈로 나온 거예요. 맸을 때 그냥 너무 귀여워요. 그냥 평범하게 입고 딱 이것만 매줘도 귀엽죠? 힙해. 그냥 이거는 완전 그 힙한 느낌. 앞에서 봤을 때 웃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런 니트를 입어서 그런데 좀 약간 스트레이트하게 입거나 아니면 고프코어 같은 느낌으로 입고 이거 딱 매주면은 너무 귀여운 스타일이어가지고 귀여워.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보여드린 가방인데요.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이 매서 꼬질이가 됐어요. 꼬질이. 짜잔. 요거는 스무더 제품이고 리안 언니가 운영하는 브랜드고 리안 언니가 선물을 해줬던 가방입니다. 근데 이게 여행 갈 때 진짜 편한 가방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행 갈 때도 쓰고 노트북 챙기고 어디 다닐 때 특히 안산 갔을 때 안산에 노트북을 항상 들고 가거든요. 그럴 때 많이 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좋은 점 노트북 칸이 너무 탄탄하게 있다. 이렇게 찍찍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노트북 칸이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지퍼로 돼 있는 주머니가 포켓이 또 따로 있고 이 노트북 칸을 제외하고서도 여기 공간이 진짜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바닥도 넓고 공간도 넓어서 이것도 그냥 여기 하나에다가 1박 2일 짐은 싹 가능. 그래서 안산 갈 때 항상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뭐 필요한 옷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엄마 갖다 줄 뭐 화장품 같은 거라던가 그런 잡다한 짐들을 다 여기다 놓고 노트북 넣고 이렇게 해서 가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매서 여기가 갈색이 됐어요. 원래 이거 엄청 깨끗한 하얀색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땀에 절어가지고 어깨 맨날 밀고 다니니까 갈색. 여행 갈 때 왜 좋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거를 캐리어 이 손잡이에다가 쑥 끼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캐리어 위에 고정이 돼가지고 너무 편하게 이 빅백과 캐리어를 한 번에 같이 끌 수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행 갈 때 위탁 수하물에는 뭐 카메라라던가 노트북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는 못 붙이니까 무조건 캐리어 말고도 이 빅백 엄청 큰 가방을 항상 또 챙기거든요. 그럴 때 같이 끌거나 이동할 때 너무 편하게 끌 수 있고 그리고 가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인형들 넣어놓은 것처럼 키링이라던가 인형들 여기 넣고 여기는 딱 그 비행기에서 필요한 볼펜 같은 거 끼워 넣고 여기 볼펜 있어요. 제가 끼워놨는데 갑자기 필요할 때 딱 쓰려고 볼펜 같은 거. 근데 이것도 안 빠져요 진짜. 그리고 지퍼. 지퍼가 또 이렇게 끝까지 잠겨가지고 이렇게 지퍼까지 잠궈버리면 너무 편하고 안전하게 또 이동하거나 여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해에 갔을 때부터 그때가 아마 7월이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거를 이렇게 더러워질 정도로 자주 맸다는 거. 왜냐면 너무 편하거든요. 지퍼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 어깨끈도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또 결린다던가 아프다던가 막 눌린다던가 이런 게 좀 완화가 되는 느낌? 여기 끈 부분이 넓어서 그래서 편했던 것 같아요. 진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 가방이었어가지고 진짜 애착 가방. 제가 최근 OOTD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이걸 들고 안산에 갔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자주 맸던 가방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핑크 가방을 요즘에는 안 들고 이거를 요즘에 더 자주 들거든요. 이거는 요거 없었을 때 자주 들고 요거는 요즘에 자주 들고.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보부상백 추천 2탄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그렇게 많은 종류를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진짜 찐템만 꼽아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진짜
진짜 꿀템 보부상백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저한테 추천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이런 보부상백들을 굉장히 모으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항상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것들. 노트북은 항상 또 앞으로도 계속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좋은 꿀템 있으시면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